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22년 7월에 출고된 2023년식 기아 D올뉴니로 EV 어스 등급 차량입니다. 이제 전기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9,160km. 거의 안 탔기 때문에 거의 새 차나 다름없을 것 같고요. 판매 금액 3,499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1인 신조에 사고 전이었고, 비늘도 제거 안한 풀옵션 차량이라고 써 있는데,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22년 7월 21일 출고 2023년식 주행거리 9,160km. 성능 보증 보험사는 메리츠화재로 되어 있고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메리츠화재 통해서 AS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 누유 없고 냉각 수누수 없고 다른 부분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차량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전방 센서, 전면 사진, 후면 사진, 후방 센서. 전면, 측면, 엔진룸, 주행거리 9,164km,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선 핸들 기능, 오토홀드 기능, 전자 파킹, 후방 카메라, 메모리 시트, 실내가 진짜 너무 이쁘네요. 차로 유지 보조 기능 들어가 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선루프. 와, 차는 진짜 거의 완전 새 거나 다름없네. 뒤에도 비닐도 안 뜯었고, 열선 시트. 이 차를 왜 뽑았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깨끗하고 차 상태가 진짜 새 차처럼 보입니다. 거의 2년 가까이 지난 건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022년 7월에 출고된 2023년식 기아 D올뉴니로 EV 어스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9,160km, 한 분이 타신 차량이고, 사고 전혀 없는 차량, 거의 풀옵션 차량입니다. 판매 금액 3,49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